대구 수성구와 동구를 잇는 유료도로 범안로를 이제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안로를 무료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 대구대공원 개발 사업과 엮여 있어 현재로서는 빠르게 무료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유라동을 잇는 범안로. 지난 2002년 개통한 민자도로입니다. 통행료로 삼덕요금소에서 500원, 고모요금소에서 600원, 전 구간을 지날 경우 1,100원을 내야 합니다. 오랜 기간 통행료를 지불해온 주민들은 이제라도 범안로를 무료로 전환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받았으면 이제는 충분하게 뭐 구구돈을 또뭐 그렇게 무료 개방하는데 굳이 범안로를 그렇게 요금을 징수할 필요성이 있나? 범안로 통행량은 공사 당시 예측 수요량보다 훨씬 적은 상황. 그래서 대구시는 현재 범안로 민간 사업자에게 해마다 약 100억 원씩 부족한 운영비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기간은 2026년까지. 그 전에 원금 등 남은 금액을 상환하고 대구시가 운영권을 넘겨받으면 무료화가 가능해집니다. 김태원 대구시 의원은 지산 범물 지역 주민들은 택지 건설 당시 도로 개설비를 냈는데도 범안로 통행료까지 이중으로 내고 있다며 하루빨리 무료로 전환해야 한다 지적합니다. 지산 범물 지역에 사람들은 입주할 때 쉽게 말하면 234억 한 가구당 따지면 그 당시로 한 17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납부를 했는데도 지금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산 범물 주민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무료화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대구시는 대구대공원 개발과 범안로 무료화 사업이 맞물려 있어 당장 무료로 바꾸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024년쯤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대구대공원 개발 일정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유료도로로 운영되고 있는 범안로. 주민들은 언제쯤 돈을 내지 않고 범안로를 다니게 될런지 하염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미경입니다.